같습니다. 25. 당신은 스파이가. 네, 반대 손상에 달리고 또 달린다. 달려라 마카. 여러분들 달려라 달려라. 아, 2회차 우리가 고른 음식들이 앞에 나와있습니다. 아, 좀 맛있는 냄새가 장난 아닌가. 음식 다 중요해요. 하지만 스파이를 찾아내는 게 스파이가 제일 중요하죠. 중요하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스파이가 있습니다. 지금 저 아직도 두 명이에요. 감이 안 오네요. 자, 비시오님. 전 세 명. 귀 이상해. 그러니까 세 명이 나올 수가 있나? 호석이 형, 진영, 종국이 세 명. 난 너랑 호석이. 이제 여러분들 스파이에 좀 더 중점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라운드 게임들이 체력과 몸을 쓰는 거였다면 2라운드는 운과 센스를 보는 그런 게임들로 구성이 될 건데요. 이때 승패가 갈릴 때마다 상대방의 음식을 하나씩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탐나네요, 저쪽. 아, 저쪽 탐나요. 감자탐 탐나네요, 감자. 저는 저쪽. 아, 그렇지. 후식이 없네, 우리가. 닭강정이 좀 탐나네요. 네. 여러분들, 빨리 먹고 싶으면 빨리 게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럼 네. 바로 첫 번째 게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1라운드에서 최종 승리한 아웃팀에서 너 나와로 지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요즘 B씨가 랩몬스터 씨한테 굉장히 쌓인 게 많다고. 네, 맞아요. 그럼 먼저 나가시죠. 먼저 나가시죠. 먼저 나가시죠. 너가 나한테 태영아 조금만 조용해 줄 수 없겠니? 그냥 컴퓨터 끄자. 그것만 하고 자려고 했어. 끌려고 했거든? 근데 그 한 판도 넌 견디지 못하더라. 끄자 좀, 끄자 좀. 그 한마디 듣고 내가 그래 끄자 하면서 저 갈게요. 저 바쁜 일이 있어서 나갑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그랬구나. 그때가 정확히 새벽 5시 27분이었단다. 그렇지. 그럼 내가 핸드폰으로 확인했거든. 새벽 6시 10분까지 기다렸습니다. 무려 43분을 기다렸죠. 그랬구나. 그랬어요. 43분 곱하기 60초 하면 얼마인 줄 알아? 그래. 대략 2,500초야. 그랬구나. 누가 한 판을 못 끊었니 그때? 그랬구나. 왜 내가 네가 보는 핸드폰 드라마 프로와 너가 듣는 음악 취향과 네가 즐겨보는 TV 영상 클립의 모든 이유를 다 알아? 그래, 야, 나도 그랬구나. 지금 약간 야, 그랬구나가 진심 느끼지 않아요? 진심으로 그랬구나. 동공이 커졌는데? 좀 더 진심으로 그랬구나? 제가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중재위원회로서 제가 딱 들었을 때 랩몬의 승리입니다. 이야, 그랬구나. 태영아, 패배를 인정해야지. 아, 그랬구나. 악수하고 빨리 알아. 내가 어느 정도 내가 키보드 두드린 소리가 스피커로 인해 내가 그걸 너무나 잘못을 인정하지만 다음부터 안 그랬단다. 안 그러게 했습니다. 자, 빨리 안 그랬단다. 나도 전화 좀 살살 할게, 태영아. 미안. 야, 담당당 한번 해줘. 자, 그래. 다음 누군가요? 이게 약간 다음 옵지민 하시죠, 옵지민. 나? 야, 왜 너랑 호비랑 룸메이트잖아. 내가 질 게 너무 많아서 참. 아, 그래? 야, 그럼 호비가 나가야지. 나 안 나간다. 아, 지목한 대로 나가야 돼? 지민아, 너한테 사과할 게 있어. 사과할 게 있다고? 사과할 게 있다고? 너가 집에 없을 때 너의 침대에 누워서 머리를 3일 동안 안 감고 너의 베개에 문댔어. 그랬구나. 나 같으면 절대 안 해진가요? 너 지금 싸운다. 물론이죠. 나 같으면 싸웠다. 나 같으면 싸웠다. 그랬구나. 진영. 형한테도 고백할 게 있어. 뭔데? 형한테도 고백할 게 있어. 뭔데? 네 외출복으로 침대 위에 누웠었어. 진영이 나랑 싫어하는 거잖아.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 그랬구나. 상황 같은데요? 예, 당황했다. 그렇지 않아요. 누울 수도 있지. 청소하면 되죠. 그랬구나. 귀가 빨개지고 있는 거 같아. 무슨 소리야. 형 지금 열나서 그래. 화 안 났지? 화 안 났지. 너의 키는 작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너의 키는 굉장히 작아. 그랬구나. 진영. 난 형의 다리가 짧지 않다고 느끼지만 형 다리는 정말 짧아. 응? 그렇구나. 내 다리는 정말 짧구나. 저희 방탄 멤버 중에 가장 다리 짧은 유명한 진영. 네. 이거 정확한 치수로 나왔습니다. 지민아,
어, 진짜 잘한다. 아, 항상 잘한다. 항상 너가 형 좀 살쪘지 않았어요라고 얘기할 때마다 어, 너무 배지 같은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 너무 배지 같은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가 상처받을까 봐 내가 말을 못 했어. 이혜리 패배. 예! 배웁니다. 미안하다. 아니야. 내가 사과를 할게. 그렇죠. 아, 어쨌든 뭐 하나 화가 난 적은 없어요. 그런 네. 거. 제 MC 형님 그럼 아, 내가 기억 안 해도 되는 거래요? 네? 좋네요. 아, 그래도 하세요. 팬분들 보고 싶어 하니까. 근데 호비 형이 너무 천사. 방탄에서 그 누구보다 표정 관리가 안 되는 형님. 어. 화날 때가 있으면 그렇게 표정 관리 못 하는데. 아. 누가 예, 네. 화가 나면 입이 시옷이 됩니다. 그렇죠. 네네네. 아, 뭐 그랬구나. 뭐, 너 막내로서 예의는 지키고 있는 거 맞니? 어? 형이 굉장히 좀 화가 났는데. 어, 언제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언제요? 어? 언제요? 그랬구나. 맞아. 네가 제가 이야기하면 좀 반응 잘 못합니다. 네가 이야기하면 반응 못해. 내가 그래서 형이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문을 열더라고요. 문을 열고 나서 뭐? 이러면 뭐예요? 아, 뭐, 예,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야, 쟤 뭐야? 이러면서 우리가 딱 나왔는데 그 옆에, 그 빨래통 옆에 자기가 먹다 남은 그 시리얼 컵을 어? 놔두고 간 거예요. 치우지도 않고 왔구나. 아이, 그랬구나. 아유, 그랬구나. 본능이어라. 아유, 본능, 아유, 본능이었구나. 우리 반에 와가지고 이렇게 양치를 했어요. 양치를 했는데 우리 반에서 양치를 했는데 똑같은 치수로 가져온 거예요. 근데 똑같은 데 꽂아놓은 거예요. 아, 진짜 너무 화가 났어요. 저, 아. 저 아닌데? 저 아닌데? 나 근데 코멘한테 할 게 없네, 진짜. 아, 불만이 없어요. 저희도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또 펑으로 끝난 건가?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러나 분위기 만들고. 지금 승리한 팀이 네. 형팀이지 않습니까? 와우! 여러분, 박수 한번 커주세요. 아마 씨 하나 가져오세요. 수량팀! 저희 김수도 있나요? 지금 내린 세팔 달리면 여기는 김치만 먹을 수 있어요? 김치만 먹을 수 있어요. 김치랑 아, 감자튀김만 드세요. 화났어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두 번째 게임으로 넘어가겠구나. 두 번째 게임은 바로 운. 럭키. 바로 운? 그 뽑기 자체입니다. 운 게임의 결정판. 바로 게임입니다. 진영 저랑 한번 붙죠. 어, 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어, 지민이 어, 진영 갑니다. 어, 지민이 갑니다. 지민이 형 이번에는 형 이기고 와요. 지민이 형. 자, 한 번에 되면. 오. 야, 지민이 느낌 좋아요. 아. 야, 긴장 넘친다 이거. 어이. 무서워. 오, 바로 올렸어요. 어, 심지어 푸마예요. 야. 아, 긴장돼. 참 모델이에요. 아, 긴장돼. 참 모델이에요. 다스! 다스! 와! 오! 힘이 쏟았구나. 됐구나. 그러면 너는 게임을 하지. 저 이번에 가겠습니다. 저는 지민 군이. 아니에요. 지민 군이. 이건 제가 어떻게 틀려요? 똑같은 사람 되나요? 아, 제가 할게요. 오케이. 어. 원래 이런 거 하면 제이홉이 항상 걸리긴 했어. 나 이거 진짜 잘 걸려.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 아니야. 하나 남았어요? 두 개, 세 칸, 세 칸. 아니 이렇게 안 걸릴 때도 있나요, 이 게임이? 아, 처음이에요. 아, 어쨌든 한 칸만 되는 거니까. 신의 영혼을 담아. 아, 뛸 것 같아. 형 이번에 걸린 것 같아. 아, 그래? 네, 바꾸자. 아, 아, 야, 야, 그거 포기하셔야 돼요. 포기하셔야 돼요. 형 거기도 걸린 것 같은데요? 저 걸린 것 같아? 안 걸렸다! 와! 야, 하나 남았어. 야, 꺼내봐. 안 튀어나오네. 이거 무슨 거야? 진짜? 우와! 내가 럭키가! 와, 대박이다. 야, 나 진짜 럭키가 아니다. 나 진짜 이게. 야, 내 이번에 뭔가 바로 날아가거든. 포탈에 바로 튀어나간 거 아니야? 퓽! 이러면서. 아야. 예, 황균이. 침착해야 돼, 침착해. 와. 세 한데, 이거. 응, 난 아니야? 우와! 아니야. 응, 너였어. 너였어. 응, 애정 두근두근. 이거 긴장감이 있습니다. 저희는 닭강정을. 닭강정. 어, 이거 아니야.
야, 그거 단무지인데. 아, 그거 단무지 아니야? 어. 나 단무지로 보이지? 어. 색이 칙칙해졌어. 세 번째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강아지 기억나십니까? 네. 맞아. 그거 지엽이 가장 싫어하는 바로 그 게임이죠. 네, 여러분들. 이 게임 룰은 간단합니다. 걸어가죠? 넌 왜 자꾸 날 부르니? 야! 너 살쪘어! 그랬구나. 그랬구나. 오. 아, 밑에 내려주세요. 아, 여기 소리가 바뀌는구나. 네. 아, 진짜 잘 까운다. 와, 진짜. 야, 이거 예능인이야. 빨리 걸리셨네요. 나 이거. 윤진이 형 나오십시오. 자, 랩몬스터가 이길 확률을 희박하기 때문에. 아니, 비주얼이. 야, 장난이 아니야. 야.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요. 오. 진영 똥손 인정합니다. 어? 스파이 진영 혹시? 진영 혹시? 어, 빙은 스파이 오빠. 아깝다. 스파이 아니야? 스파이 아니야? 야, 남준이가 한 칼 했다, 남준이가. 스파이 아니야? 야, 쟤 왜 이렇게 감히 반응하냐? 스파이 아니냐고, 너? 어, 야, 그니까. 이거 웬만하면 처음에 생각이 힘든데. 아니, 저희 닭강정을 다시 아니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것만 있으니까 확실히 비주얼이 사네. 야, 완벽하네요. 다 붙였네. 아, 뭐, 이 정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스파이를 색출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스파이가 이번 음식 가져가고 자율 배분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 그려주지 않습니까? 스파이에게 가서 형님 한 입만 주십시오 해야 된다고. 만약에 스파이를 찾아내게 된다 그렇다면 스파이는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고 음식을 그 친구 먹을 수 있게. 그러면 각자 생겨가는 스파이를 한번 말해봅시다. 지금까지 다 정욱씨 형 아니면 진영이거든요? 자, 오늘 귀 태형 저는 미친 정국이 아니면 진영이요. 저는 어, 지금 비 세 표예요. 지금 누군가 한 분은 진짜 웃고 있을 거예요, 진짜. 나는 비 아니고 호비 같았는데 방금 게임을 보고 정국이라 생각했어. 맞다니까요. 제육 아니면 진이야. 난 진짜 호석이야. 내가 보기에. 나 이거 확실했어. 아니, 내가 왜 비라고 느끼냐면 조금 연기한다는 느낌이 조금 있어. 연기할 때와 안 할 때 네. 차이가 커요. 연기한다는 아니, 근데, 느낌이 들기도 했고 작가님이 비가 아무래도 연기를 시작했으니까 아, 이 친구가 좀 괜찮겠다고 얘를 시킨 거예요. 좀 하나 봐봐, 이 모습 연기라니까요. 야, 너 진짜 연기한다. 연기 시작했다고. 마지막 괜히 같지 않아? 형, 진짜 아니야. 만약에 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진짜 형이에요. 이렇게 몰아가기로 이렇게 하고 보면 호비가 오늘 미나리 말이 많던데. 저 원래 게임도 잘못하고 이 성공도 잘못합니다. 세 번째 게임인가? 내 그 달려가는 거? 전 거기서 여섯 명 중에 1등을 했어요.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다고? 왜 그 본인이 이긴 것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1등을 했는데 전체 나 8초 받았고 10초 받았고 12초 받았고 맞잖아. 1등을 채운 게 몇 개인데 나를 몰아가면 안 되지. 아, 야, 나도 그렇다. 한 사람 같이 먹었다. 미시 안 좋아하겠습니다. 전 제이홉이요. 전 정국이요. 자, 미주표입니다. 저는 호석이요. 진짜 어려워. 나만 믿어라 진짜 이거. 야, 아이오. 다시 들어오세요. 결정됐나요? 네. 내가 보고 형 이렇게 보고. 크게 웃는 거 진짜 잘 봐요. 그리고 항변의 기회 한번 드릴게요. 누군지 아는 순간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본인 스파이예요 아니에요? 아니, 저는 이제 그것도 말 안 해줄게요. 일단 다 알고 있으니까 저 그것도 말 안 해줄게요. 비다. 다 들 듯하면 그 이름을 크게 외쳐주세요. 용이랑 그 신명이 너무 차이가 나. 하나, 둘, 셋, 미.
진심 느껴져. 당신은 스파이가 아닙니다. 스파이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와. 아니었어요. 와.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한 번의 기회를 최후입니다. 최후입니다. 종국이 아닌 진영. 왜 그런지 설명해봐요. 왜? 그러니까 B가 아니라는 거에 답이 나왔으니까 나는 확실히 종국이 진영이 확실하고 나는 여러분 나는 아니니까 내가 내 본인이 아닌 걸 알고 있으니까. 야 웃기다. 형 너 웃겨. 형 웃기다. 근데 진영이 되게 지금 여유가 넘치고 빨리 이러니까 진짜 아니 야 그럼 이 상황이 뭐 어떻게 내가 조급해하고 있어야 되냐. 제 욕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 내가 자 지금 빨리 정하세요. 자 회장님이 저번 스파이가 이었잖아요. 얘를 시킬 거라고 생각 못한 거죠. 어? 그래서 얘를 한번 더 시켜본 것 같은데 지금 본 거 그렇죠. 아니, 그, 자, 내 눈빛을 봐라. 하나, 둘, 나, 셋, 제이요! 야, 아, 토너먼트 여기 있어. 오. 아, 이제 못 봤어. 당신은 스파이가. 진영이 사장님이 얘를 골랐어. 이긴 것만큼 기억한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1등을 했는데 진짜 난 8초 받았고 10초 받았고 12초 받았고 맞잖아. 어? 그래서 얘를 한번 더 시켜. 사장님은 진영이 되게 지금 여유가 넘치고 빨리 이러니까 진영 진짜 자 그럼 이 상황이 뭐 어떻게 조급해 하고 있어야 되냐. 조용히 뭐 다들 짐작했다시피 형이란다. 당신은 스파이가 맞습니다. 맛있다. 정우입니다. 어떠세요 형? 맛이? 야 맛이? 맛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방금 스파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스파이한테 가서 구걸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누군 애교 부리고 또 아, 우리 형님.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우리 스파이를 꼭 잡아냅시다. 멤버즈. 야 너 잘 나 끝났는데도 너 스파이 같다야. 진영 뒤로 가. 뒤로 가세요. 진영! 누구야? 진영아 좋아요! 누구야 잘해! 야, 다음! 비! 야, 이 재밌네. 비! 야, 왜? 일번지! 누구에게 나 공평하게 열려있습니다. 야, 큰 거 받았다. 자, 다음! 큰 거 받았어요. 잘한다! 내 노래에 대한 모독이야, 나가. 내 노래에 대한 모독이야, 나가. 오늘 어떠셨을까? 어땠습니까? 정말 오늘 재밌는 스파이 게임. 아, 재밌었어요. 스파이로 이렇게 삼행시 마무리 딱 짓고. 이 마지막으로 다 끝내고. 네. 스릴 있고. 하. 파이팅 넘친. 이 게임 정말 아미들을 위한 것이니까 즐겁게 봐주십시오. 야, 달려라, 마스카. 다음에도. 달려. 아미라. 고고.